사는 국가가 다다가 쓰고 소상공인은 그냥 문 닫아 임마. 너는 굶어 죽어도 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절대 코로나 대책은 지금이라도 관계 공무원들은 정부는 빨리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제한 철폐해야 됩니다. 왜 업소를 문 닫아라 말아라. 일찍 닫아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어떤 데는 영업하게 하고 이 집은 또 영업을 못하게 하고 이래요. 기차 전철은 무슨 전철이 국가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철은 아무나 타라. 이래놓고서는 개인들이 하는 영업은 문 닫아라. 이게 뭡니까? 절대 공평의 원칙. 이거 어긴 거예요. 국민의 3대 권리가 있어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여기에 평등권도 위배한 거예요. 생존해야 되잖아.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영업을 해야 돼. 그 생존권을 위배해놓고서는 보상도 안 해줘. 지금 선진국도 OECD 선진국은 코로나로 인한 보상이 평균이 8천만 원이에요. 1년에. 근데 우리는 평균이 200만 원도 안 돼. 이 뭐 하는 겁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 아니 자기 가게는 자기가 권리금 주고 3억씩 주고 몇 억씩 주고 월세 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야.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문을 닫아라 말아라. 이건 소유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과실 책임. 내가 내 업소에서 코로나 환자가 오면 내가 문 닫는다.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이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왜 국가가 이래저래 합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예.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든 생활을 예,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예. 끝난 것도 아니고 예, 예. 이 코로나 정책이 물론 열심히 방역 정책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거 국민의 여론이 요새 팽배해지고 코로나 있어요. 정책은 많은 의료진들이 열심히 하고 네.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이런 중소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의 그 업소에 시간 제한은 없어야 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하철도 빽빽하게 타고 다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식당이나 어떤 업소에 시간 제한을 둡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우리 국민의 정말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이죠. 자본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내가 세금 내니까 내 스스로 그 고객들과 계약해서 언제 오세요 손님 10명 언제 오세요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돼. 계약자유의 원칙을 누르는 거예요. 과실 책임의 원칙. 거기서 만약에 환자가 오면 그 업소가 문 닫아요.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업소를 몇 시까지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정부가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자본주의가 왜 존재하냐? 계약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과실 책임. 내가 내 업소에서 코로나 환자가 오면 내가 문 닫는다.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도 안 나온 데서 왜 문을 닫아라고 그럽니까? 왜 시간을 제한합니까? 이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왜 국가가 이래저래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자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 절대 원칙. 아니 자기 가게는 자기가 권리금 주고 3억씩 주고 몇 억씩 주고 월세 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야.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문을 닫아라 말아라. 이건 소유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을 송두리째 어기고 민주주의의 3대 원칙, 행복추구 원칙, 인간 존엄의 원칙. 그거 어떻게 생활하라는 겁니까? 그 인간의 존엄을 그렇게 해칠 수 있습니까? 왜 업소를 문 닫아라 말아라? 일찍 닫아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 어떤 데는 영업하게 하고 이 집은 또 영업을 못하게 하고 이래요. 기차 전철은 무슨 전철이 국가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철은 아무나 타라. 이래놓고서는 개인들이 하는 영업은 문 닫아라. 이게 뭡니까? 절대 공평의 원칙. 이거 어긴 거예요. 국민의 3대 권리가 있어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여기에 평등권도 위배한 거예요. 생존해야 되잖아.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영업을 해야 돼.
그 생존권을 유배해놓고서는 보상도 안 해줘? 지금 선진국도 OECD 선진국은 코로나로 인한 보상이 평균이 8천만 원이에요. 1년에. 근데 우리는 평균이 200만 원도 안 돼. 이 뭐 하는 겁니까? 예산은 국가가 다다가 쓰고 소상공인은 그냥 문 닫아 임마. 너는 굶어 죽어도 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는 반드시 우리한테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 코로나가 여기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온 것은 반드시 인간들에게 뭔가 보상을 받고 가게 돼 있어요. 너희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손발을 자주 씻고 너희가 남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노인들에 대한 대우를 잘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잘 보살피고 이럴 때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면서 저 아프리카 같은데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비위생적인 걸 다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수세식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아픔을 나눌 때 코로나는 가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제안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소상공인들이 가정이 파괴돼요. 수많은 사람의 가정이 파괴되고 자포자기가 됩니다. 이거 절대 코로나 대책은 지금이라도 관계 공무원들은 정부는 빨리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제한 철폐해야 됩니다. 제가 마신 소상공인 대표자 같더니. 네, 이 복지의 사전적 정의는요, 행복한 삶인데요. 이 허경영의 사전 속 복지는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재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에 참 우리 행복을 100% 돌려드리죠.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효도가 있는데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 그냥 혼자 사시면서 그냥 화장실에서 돌아가시고 길에서 쓰러지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1인 가족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3대 효도가 있는데 물효, 3대 효도의 3대 요소가 물효, 심효, 대효. 제일 처음은 의식주 해결해 주는 게 그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낳아주는 거 장가 빨리 가서 시집 장가 가서 애 낳아주는 게 효도야. 그게 마음의 효도, 심효. 부모의 물질을 주는 거는 물효, 제일 낮은 효도. 그보다 조금 높은 게 심효, 마음의 효도. 부모님 마음 편케 해주는 거. 직장도 빨리 구하고. 근데 지금 직장 구해집니까? 세 번째 가장 큰 효는 대효. 출세해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 아무개 아들이다 저게. 그래서 우리는 물료, 심효, 대효. 이게 효도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럼 3대 효도가 있어요. 생전지효, 부모님이 살았을 때 효도하는 거. 두 번째 사후지효,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부모님 욕 안 먹이는 거. 사후에 부모님의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님의 유품을 잘 관리하고 유산 상속 싸움 안 하고 부모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효도는 사모지요. 항상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다. 그냥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되냐. 우리 어머니는 모시적삼 하나 가지고 평생 사셨는데 내가 이거 100만 원짜리 옷을 맨날 사 입으면 되겠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 어머니는 맨날 뼈다귀만 좋아하신다고 그러고 고기 생선 대가리만 좋아한다는 살코기는 내한테 주면서 엄마는 그런 거 못 먹는다. 나는 살코기가 물렁물렁해서 싫다. 뼈다귀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무슨 자식 앞에서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키우고 에? 항상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랐는데 우리가 부모한테 사후지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뭐 맛이 없다고 그러고 때거리가 떨어져 가면 가부가 자기 아들 딸 하나 데리고 사는데 때거리가 떨어져 가고 쌀이 떨어져 가면 뭐를 하는지 압니까? 엄마는 요새 밥맛이 없다. 몸이 어디가 아픈지 밥맛이 없어 밥을 못 먹겠다. 그리고 누룽지나 물만 먹어. 그리고 아들한테 딸한테 밥만 챙겨줘.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가는 거야. 근데 일 오라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그걸 어머니는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수시로 배가 아프다고 밥을 안 먹어도 된다고 밥맛이 없다고 전부 거짓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어머니 아버님한테 우리가 성장했어.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노인들 대우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불효자가 많아요. 그 불효자 하고 싶어 하나. 국가 정책이 가게 문 닫아라 이러니까 수입이 없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생활비를 못 줘. 요양병비를 못 줘.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지.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월급 나오니까 팔자가 펜섭니까? 이게 나라 꼴입니까? 허 후보님께서 그동안에 쭉 이분이 지금 몇 번째? 세 번째 대통령. 세 번째죠. 네, 제가 대통령 될 때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 우리 국민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살 거 아닙니까? 효도 좀 하고 살게 해주세요. 세 번. 1억 좀 그냥 받아요. 써먹어.